네, 안녕하세요. 권영찬 박사입니다. 오늘은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이 파프리카. 이야, 너무 탐스럽지 않아요? 이 방송하려고 노란 거 하나 갖고 왔습니다. 여기에 보통 뭐 한 두세 개, 한 3,000원 한대요. 근데 이제, 사실은 방송을 한번 하잖아요. 그러면은 그 대본을 숙지하면서 뭐 거의 이것도 직업이죠. 그러니까 직업병처럼 외워요. 근데 이게 또 하루 지나가면 까먹어. 대부분 웬만한 거. 그래서 요게 사실은 멕시코산 우리나라 치면 고추예요.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거는 품종 개량해 갖고 비타민C나 비타민A가 뭐 굉장히 풍부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어떠한 성분에 대해서 뭐 사과의 77배, 그리고 레몬의 2배, 오렌지의 6배. 그러니까 요게 식감도 계속 아삭하잖아요. 그러니까 특히 요게 어떤 분들한테 좋냐면은, 왜 저희 어머님도 당 때문에 고생하고 저도 이제 당 초기니까, 요게 사실은 사과나 오렌지가 다 좋아요. 근데 당이 높아 갖고 이 자연당도 당이거든요.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한쪽 두쪽만 먹으라고 하는데,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파프리카가 당이 없잖아요. 그리고 요게 칼로리가 높지 않아요.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 먼저 한두 개를 드시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은 이 포만감이 든다고. 근데 우리 내에서는 한 15분 정도 밥을 먹어야지 머리에서 포만감이 들어서 이제 덜 먹어라 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, 요거를 먼저 아삭아삭아삭 씹으면서, 아삭아삭아삭 손보자 아삭아삭아삭 씹으면서 드신다면은 다이어트에도 도움되고, 특히 당 있는 분들은 이 칼로리 뚝, 당 뚝 떨어뜨리니까 굉장히 좋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면역력을 높여주는 굉장히 좋은 식품 중에 하나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과일도 좋아요. 근데 뭐 혹시 당 있는 분들은 과일은 한두 쪽만 드시고, 뭐 사과 한쪽, 뭐 배 한쪽, 그리고 오렌지, 그 다음에 이제 파프리카를 드시는 게, 야 이상은 KBS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끝나고, KBS 여기가 너무 예뻐요. 꽃이 또 쭉 보면은, 와, 너무 예뻐, 너무 예뻐. 저기 벚꽃도 보이죠. 그래서 잠시 방송하고, 그래서 이제 마치고 들어갑니다.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지금까지 권영찬 박사였습니다.